또 이제 리듬이 바뀌어서 네. 이것도 중박이라고 네. 하셨나요? 이사역 중박. 네. 이번에는 똑같이 이사역 중박을 주시는 거예요. 네. 그런데 잘 보세요. 지금 최문영 씨는 정확하게 이사역 중박을 하시고 네. 지금 김희곤님은 네, 김희곤님은 리듬 짝 중박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은 리듬법은 비슷한데 네. 발이 바쁘죠? 네, 바빠요. 예, 찍기 때문에 저 찍고 놓는 발 때문에 발이 바쁜 겁니다. 근데 저렇게 많은 스텝을 알고 계신 고수분하고 또 좀 약간 어느 정도 적당히 배우신 여자 파트너분이 춤을 추실 때 네. 저렇게 막 여러 가지 기술을 섞어서 춤을 추시면 네. 남자가 잘하면은 네. 여자는 기본 스텝만 잘하잖아요. 네. 그러면 그 남자가 그림 그리는 대로 여자는 따라옵니다. 아. 네. 남자가 연출하고자 하는 대로 네. 여자는 다 따라다닐 수 있어요. 그러면 기본 베이직 스텝을 밟아도 상관없이 네. 따라갈 수 있다. 네. 결국은 리드하는 남자가 중요하다는 당연하죠. 남자가 리드를 못하면은 네. 여자가 춤을 아무리 잘 춰도 소용없습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요. 네. 지금 이강현 씨 잘 보세요. 지금은 이사역 중박 똑같죠? 네. 네. 지금은 찍는 발을 안 썼잖아. 네. 그죠? 아까는 찍는 발을 썼고 네. 비교가 되죠? 네, 그러네요. 아니 근데 남자 파트너가 리드를 잘하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까요? 네, 이 베이직에는 카운트가 있어요. 네. 여자가 준비발이 있고 스타트발이 있습니다. 네. 이 스타트발에 맞춰서 남성이 타이밍에 맞춰서 리드를 해야지만이 여자가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. 네. 그런데 남성이 한 박자만 늦어도 여성은 스텝을 못 밟아요.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도 춤을 못 추는 춤인데 네. 최의원님께서는 뭐 리드를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, 그죠? 네. 네. 지금은 저 이강현님께서도 제법 이사역 딱딱바를 잘하고 계세요. 네.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조금 공부하다 말았어요. 바쁘셔가지고 누가 요즘에 이강현님이요? 네, 요새 네. 이 실버 TV 프로그램 때문에 네. 이쪽 저쪽 일 보시느라고.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. 뭐 워낙에 기본적인 뭐 스텝을 아시니까 네. 뭐 하면 하시잖아요. 네. 지금 최문영 씨는 평택에서 네. 연수원을 하고 계세요. 네. 것 같아요.